웃음기 싹 빼고 오르막길을 폭풍처럼 전진하는 사나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죠. 이 맛에 오늘도 산에 오릅니다. 환한 미소로 바다를 반기는 아내 진주. 그리고 덩치만 큰 견생 1년차 까망이. 거칠게 내쉬는 숨으로 반가운 인사를 대신해 봅니다. 됐어? 저 정상까지 갔다가 올라가 그랬는데 저 바다가 저 모양이니 뭐 단축키 눌러갖고 그냥 지름길로 다 숲속으로 가로질러 가니까 그래서 고난행군이에요? 어, 저거는 오늘 바다 완전 개고생이네. 아니 저 개풀 뜯고 앉았네 정말. 아 바다 이제 가. 엄마 기다려. 가 얼른. 너 드는 게 내가 더 힘들어. 쌀한포 대드는 것 같아. 아유. 아 이게 나무 이렇게 덩굴 같은 거 금이 있으면은 애기 때도 안 가고 그냥 기다리면 내가 넘겨주고 그래갖고 그런지 그런 거에 걸리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애기니까 조그마니까 달랑 들으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40km 가까이 나가니까 힘들지. 힘쓴 이는 따로 있는데 사나이 체면 영 말이 아닙니다. 보다 못한 김용일 씨가 비장의 무기 건빵을 꺼내듭니다. 야 먹어. 지지도 먹어. 야. 가자. 고통의 시간은 길고 행복은 짧다고 했던가요? 달콤한 휴식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날까요? 여기서 멈출 순 없으니 열심히 달리는 수밖에요. 드디어 고생 끝에 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물에서만큼은 그야말로 물개라는 바다. 어디 수영 실력 좀 볼까요? 아니 이건 그 유명한 땅짚고 헤엄치기. 거기 가운데 깊어. 어? 신났네. 안시하네. 밝았다. 아이고. 바다는 6년 전 김용일 씨의 가족이 됐습니다. 바다 덕분에 웃음이 늘고 그러면서 건강도 되찾은 김용일 씨. 3년 전에는 진주를 입양했다죠. 뭐예요? 저기요. 바다 장난감. 물과 돌이 있는 해변은 바다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석공이었나 봐. 석공. 그냥 돌을 이렇게 좋아하지. 네? 네, 딱딱한 거 갖고 노는 거 이게 공, 돌 이런 거 갖고 이 돌 놔두면 하루 종일 갖고 놀아. 그리고 얘는 저까지 갔다 온다니까 돌 굴려갖고. 아내 진주는 본체만체 하고 돌과 사랑에 빠진 바다. 하루를 같이 보내보면 쟤 때문에 웃는 게 수십 번 생겨요.
수십 번 생기니까 그 내가 개를 쟤를 같이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 게 개 죽으면 대성 통곡 한다는 소리 내가 이해하고 있더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걸음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맘때 자연은 찾아온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대박이다. 엄청, 엄청 실하네. 그 엄나무 새순인데 이게 엄청 맛있어. 말도 못해. 나 이걸로 해결하면 돼, 가방. 이야, 이건 좋다. 이리 와. 하나 줘봐. 야. 먹어봐. 뜯어, 야. 이따가 아빠가 집에 가서 해줄게. 조리를 해주면 먹는다. 아, 뿌듯하다. 이만큼 뿌듯하네. 저질 체력 남편 바다 대신 마지막까지 살뜰히 김용일 씨 곁을 지키는 진주. 바다 삼총사의 집은 산 너머에 있습니다. 6년 전 보령으로 내려온 김용일 씨 부부. 이곳에서 바다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는 첫 번째 반려견이라 애정이 남다릅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가족 사진 찍는 거니까 가족이니까 같이 찍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는 있지만 지금 진주랑 우리 저 까맹이는 여기 없잖아요. 없는데 다음에 또 이제 가족 사진 찍을 기회가 있으면. 근데 개판이야. 왜냐면 지금 집집마다 개를 다 길러. 이제 지금 현재는 간을 안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사람 몸에 좋으면 애들 몸에도 좋겠죠. 등산 후 몸보신 메뉴는 한방 닭백숙. 김용일 씨가 직접 캐고 말린 약재가 20가지 이상 들어갔다죠. 뭐 정성이 들어가는데 기운 차려야지.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 바다 삼총사의 기력을 보충해 주려는 아내 김금옥 씨의 배려도 담겨 있죠. 됐어. 아, 이게 더 크다. 이거 받아줘라. 응? 그 다음에 이제 까맹이는 바람 나라고. 까맹이는 아, 이거 날개 주면 바람 피는데 저거 어떡하냐. 아,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다리는 두 개. 아쉽게도 닭다리는 두 개뿐이니 어쩌겠습니까. 바다 이리 와. 밥그릇 크기만큼은 공평한 바다 삼총사. 바다 앉아. 바다 이봐. 앉아. 아빠 봐야지. 옳지. 이거 바닷거. 진주 앉아. 요즘 들어 부쩍 진주와 까망이에게 치이던 바다가 닭다리 한쪽을 차지합니다. 올해는 엄마가 되길 바라며 남은 닭다리는 아내 진주의 목. 귀눈 감추듯 닭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다 먹어? 자식들이 어릴 때는 사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잘 모르고 그 자식들이 다 컸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식 같기도 하고 손주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와, 오. 컨디션이 낮았는데. 나 일로 와봐, 바다야. 자.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소화도 시킬 겸 운동은 필수죠. 돌 다음으로 공을 좋아하는 바다를 위해 김용일 씨가 직접 만든 놀이장치랍니다. 어쩌면 행복은 이렇듯 코앞에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따라 바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옳지, 가자. 가자, 옳지. 옳지. 새끼 때부터 김용일 씨를 따라 낚싯배에 함께 올랐던 바다. 오랜만에 출항해 기분이 한껏 들떴습니다. 진주와 까망이도 마음껏 항해를 즐깁니다. 잠시 후 경치는 본체만 채 갑판을 어슬렁거리던 바다. 아빠 껌딱지답게 김용일 씨가 있는 선장실로 향합니다. 바다 딱 아버님 몇 자리 있네요. 야, 너 좋으냐? 좋지? 아빠도 좋아.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바다 사나이들이 의리를 다지는 사이 아내 김금옥 씨가 우럭 사냥에 나섰습니다. 고기 잡으면 애들이 그거 먹으려고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해 떠서 주고. 예전에는 센 거로 또 먹었는데 요즘은 고급이 돼갖고 해 떠줘야 먹어요. 그런데 불청객 봄비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우럭 대신 오징어 회 미끼로 바다 삼총사를 낚는 용일 씨. 야, 없어. 다 먹었어. 끝. 힉! 들어가. 아버님, 빨리 들어가. 이거 뭐 참 그러네. 응? 야, 니들 우럭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물살이 세고 날씨가 이래서 뭐 어쩔 수 없지. 하늘에 뜨시려니 해야지. 눈치는 있다. 어? 비 오니까. 눈치는 있네. 눈치는 없어도 눈치는 있네. 아쉬운 마음에 인근 전망대를 찾은 가족. 한칸도 할때는데 인마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래, 너도 올라가서 경치 봐봐. 기가 막히지. 한 번만 더. 그렇지. 가자. 궂은 날씨 탓에 관람객은 김용일 씨 가족뿐. 언젠가 이 풍경을 바다 삼총사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이게 이제 구름이 많은 날 지금 저쪽으로 지금 저쪽이 서쪽인데 해질 때 노을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고 이게 보령 팔경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좋은 건 함께 나누고픈 게 가족이니까요. 손 이거 봐. 이거 할 건 다 한다니까. 이쪽 손. 이거 봐봐. 진주도 봐봐. 쟤도 다 뻗었네 오늘. 야, 우리는 진짜 개판이다.